지난 12일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정에 관한 여러 질문과 다양한 안건들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및 여러 구의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필래 의원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현황 및 염리동 유치에 대한 질문과 염리구역 재개발에 따른 재난 우려와 그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여부 등에 관해 일괄 질문을 하고 구청장 및 관련 국장의 답변을 들었고, 송병길 의원이 중앙도서관 건립과 도시계획 각 사업지의 공공용지에 관련한 질문, 발전소 주민 편익시설 건립 계획에 관한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해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5월 15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의사일정은 마무리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